안녕하십니까. 이낭산 TV 이홍정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홍보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영화는 7번방의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 바보. 교도소 7번방에 이상한 놈이 들어왔다. 최악의 흉악범들이 모인 교도소 7번방에 이상한 놈이 들어왔다. 그는 바로 6살 지능의 딸 바보 용구. 평생 죄만 짓고 살아온 7번방 패밀리들에게 떨어진 미션은 바로 용구 딸 예승이를 외부의 절대 출입금지인 교도소에 반입하는 것이었다. IM쌤은 7살 지능이라고 했는데요. 비슷하네요. 유승용은 외적인 변신보다는 어린 아이 같은 감정을 지니기에 노력했다. 딸 예승 역으로 출연한 갈소원 양과 하루종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어린 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촬영 내내 긴장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6살 지능이 캐릭터라고 해서 희화화된 전형적인 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최우수원의 목표였다. 참 어려운 얘기죠. 7번반의 선물로 첫 호흡을 함께한 이한경 감독은 유승용이란 배우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머릿속 용구는 태어나지 못하고 가슴으로만 묻어야 했을 캐릭터다. 겉으로 보이는 얼굴 뒤에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얼굴을 숨기고 다니는 정말 무섭고 대단한 배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화 IM쌤의 시온펜 그리고 마라톤의 조승우, 마더의 원빈까지 오직 흥행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톱스타들만이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캐릭터로 변신한 유승용은 바보 연기도 유승용이 하면 다르다는 것을 7번방의 선물을 통해 완벽하게 입증해 보여주었다. 유승용은 그전에는 뭐 카리스마 있는 연기, 그런 연기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갈수원의 가능성을 알아본 이한경 감독은 오디션에 임했던 아역 배우들 중에 연기로만 치면 1등이 아니었는데도 왠지 끌렸다. 백지 같은 느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캐스팅 후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나서 함께 놀았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갈수원이 선보인 놀라운 연기력에 대해 호평했다. 한국의 다코다 패닝 갈소원. 다코다 패닝은 IM쌤의 아역 배우죠. 영화는 뻔했고 설정은 억지였다. 하지만 그걸 살려낸 배우들이 대단한 영화. 그 중심에 유승용이 있었다. 어떤 서준현이라는 분이 쓴 영화 평이었습니다. 영화는 뻔하고 설정도 억지인 것을 재밌게 진짜 만드는게 더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배우도 잘했고 연출한 감독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